안녕하십니까 고전의 대문 저자 박재희입니다. 전 고전의 대문을 짜면서 이 노노란 책을 굉장히 중요한 재료로 선택을 했습니다. 공자라고 하는 2500년 전 존재했던 우리와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던 이 호모 사피엔스. 그가 73년의 인생을 살면서 자기의 삶을 어떻게 이야기하고자 했는지 그를 따라다니던 10명의 뛰어난 철학적 제자들 공문 10절. 그리고 더 나아가서 3천여 명의 그 무리들이 정말 동양 최초의 사립 아카데미를 만들고 그 속에서 어떻게 인간이란 존재가 살아가야 될지 학생들과 질문하고 대답한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 논어 책의 핵심 구절입니다. 논어 그말 자체가 논 디스커스하고 어 토크했다는 겁니다. 요즘 말하면 그 토크 집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다 구어체로 되어 있어요. 그래이 논어에 보면. 제가 가장 주안점을 둔게 군자라고 하는 새로운 인간형입니다. 요즘이야 뭐 군자 하면 좀 퇴색됐지만 그 당시 군자는 하는 말, 이 말, 공자라고 하는 그 집단이 만들어낸 최고의 이상적인 인간형이에요. 노어책 보시면 107번 나옵니다. 제가 다씌어봤어요 군자는 군자는 군자는. 그 107번 나오는 군자에 대한 정의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사는 게 군자처럼 사는 거지? 군자의 반대는 일명 소인이라 그러죠. 이 소인배야라고 하는 말과 대비돼서 참 군자처럼 살아야 돼라고 하는 것이 논어책인데요. 궁금하시면 저랑 같이 한번 그 고전의 대문을 열어볼까요? 간단히 얘기하면 뭐첫 번째 군자는 삼락 세 가지 인생의 중요한 삶의 즐거움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인생 삼락이 있으세요? 하긴 뭐 어느 기업체에 가서 강의하면서 여러분들 인생 삼락이 뭡니까 하니까. 어떤 이사분이 손을 벗쩍들더니만 주색, 잡기, 뭐 이러는 분도 봤습니다. 노노책 첫 구절이 그거예요. 공부하는 게내인생의 최고다. 하기 싫습지면 불영, 열호와 기쁠 열자입니다. 배우는 게 인생에서 가장 즐겁대요. 그 배움은 지식이 아니라 현악이 아니라 내 영혼을 바꾸고 내 삶의 태도를 바꾸는 그런 배움 말입니다. 두 번째가 좋은 친구와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유붕이 자원 박내니 불영 낳고 와. 친구도요, 버두자가 아니라 법붕자입니다. 버두자는 이익에 따라 만나고 헤어지는 거고요. 붕은요, 꿈과 뜻이 같은 친구들이에요. 그런 친구와 인생을 산다면 군자로서 최고의 인생 삶이래요. 그리고 세 번째가 임부지 부르니니 부역 군자와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도 연연하지 않고 그저 내 페이스를 유지하며 묵묵히 내 삶을 이루어 나가니 이것이야 또 엄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군자의 모습이 아니던가. 논어 책첫 구절이 군자의 삼락을 얘기하면서 학습하는 인간, 그리고 같은 꿈을 꾸는 동지와 함께 사는 인간, 그리고 남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내 페이스를 유지하며 사는 인간. 이게 바로 군자라고 자장 첫 구절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뒤부터 군자의 정의는 계속돼요. 군자는 화이부동. 다름과 다름을 인정하여 위대한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지, 나와 같음을 강요하진 않는다. 주의불비, 두루두루 남들과 친화하면서 한자로 치우치지 않고 라인 만들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군자다. 군자 고궁, 군자는 궁하고 힘들 때 더욱더 멘탈이 살아나는 사람이다. 평상시에는 군자 인형 하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모든 멘탈이 무너지는 사람은 군자가 아니랍니다. 이 구절이 참 좋아요, 저는. 왜 공자의 제자들과 함께 공자가 나이 56세죠? 모든 세상의 관직을 다 버리고 14년 동안 대장정을 떠납니다. 69세의 노나라로 돌아오죠. 제자들과 세상을 다루면서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위대한 삶의 인생인지를 묻고 대답하는 그 14년간의 여정 속에서 정말 굶어서 밥도 못 먹을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정말 환란을 당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도저히 쌀도 없고 제자들은 다 병이 들어서 밥도 못 먹고 일어나지도 못할 때, 이 공자의 경호실장이었던 자로가 공자에 가서 따져요. 선생님, 아,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군자가 결국 끝이 이겁니까? 당신이 우리한테 군자처럼 살라 그래서 쫓아다녔는데, 결국 이렇게 궁한 입장에 처해서 결국은 밥도 못 먹고 병이 걸려서 죽어야 되는 게 군자입니까? 그때 공자가 그 얘기를 해요. 제 노노의 이 구절이 참 좋아요. 군자는 말이다. 단단할 꽃자에 궁할 꽃자. 군자 고궁이라. 군자는 궁할 때 단단해지는 사람이야. 세상에요. 바닥을 쳤을 때 보면 그 사람을 알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평상시엔 뭐, 뭐 멋있게 살지만, 사람이 왜 부도가 나거나 아니면 무슨 뭐 정말 육체적으로 힘들거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거나 하면 대부분 바닥이 드러나요. 근데 그 속에서도 내 영혼의 그 힘을 믿고 내 정신을 늘 잃지 않고 산다는 건참 어려운 군자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 추사 김정희. 이런 분들 다 논어를 읽었기 때문에 그 유배지에서 자기의 영혼을 잃지 않고 단단하게 자기의 삶을 다시 꽃피웠던 사람들입니다. 논어에 그런 구절이 있죠. 왜? 세한연후지 송백지 후조야. 세월이 추워져 봐야 지 그때서야 알수 있다. 송백, 소나무, 잣나무가 얼마나 늦게 시드는 푸른 나무라는 걸. 여름철엔 다 모든 나무가 푸르죠. 겨울 돼 봐야. 눈이 내려 봐야 진짜 옥석이 가려진다는 겁니다. 추사 김정희가 1844년에 이 주제로 그림을 그렸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국보 180호 세한도입니다. 전이 고전의 대문 속에서 이 노노라고 하는 고전을 같이 한번 문을 열면서 그 속에서 군자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멘탈이 강한지, 얼마나 자기의 삶을 중요하고 아름답게 생각하는지를 같이 한번 공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전의 대문을 활짝 열어보시죠.